당장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순례에서 다 끝난 거니까 메뉴 싹 바꾸셔서 준비된 거로 파시는 게 나아요. 내일부터 바로 네. 할까요, 그럼? 네, 딱 떨어지면 네. 죄송하다고 네, 딱 끊어버리고 네, 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손님 억지로 다 받지 마세요. 근데 욕심 때문에 손님들 음식에 대한 불만이 생기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저희 방송 취지하고도 안 맞아요. 잠깐 몇 달 반짝하고 손님 다시 없어져갖고 그냥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장님 여기는 딴 게 없어요. 지금 기운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사장님 밝아지시니까 가게가 밝아지잖아요. 왜? 그렇죠. 그 못 느껴요? 원래 밝아요. 아. 나한테 앞에서만 그러고 이러면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오늘 밝아야 돼, 사람 진짜로. 내가 밝아야 손님도 들어와요. 네. 진짜로 그걸 이겨내야 돼. 그리고 프로예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가게 나오는 순간 싹! 아셨죠? 네. 항상 명심하고 네. 항상 가게 나오기 전에 거울 보고 네. 맹세하고 나와야 돼. 네. 파이팅! 네. 알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잘 좀 해보세요. 네, 네, 네. And the world's alright with me. 새콤달콤 새콤달콤 Just one look at you And I know it's gonna be 감사하죠. 네. 이 골목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할게요.